네, 해적이었습니까? 산적이었습니까? 네. 해적이 됐다가 산적으로 전향하고 다시 해적이 되시죠. 오른쪽 부탁드릴게요. 네, 유해진 씨가 없었다면 또 해적이 그렇게 또 재밌지가 못했을 그렇죠. 거예요. 그렇죠. 함지 역할이 네. 정말 재밌었는데요. 정말 인상 깊었던 연기였습니다.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조연 배우 우리 유해진 씨. 네. 감사합니다. 오른쪽으로 내려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